질문 하나는 누가복음 12장 5절. 아무래도 그 앞에서부터 봐야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인간에게 자, 12장부터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의 무리가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었더라. 예수님을 지금 궁금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무수하게 많았다. 주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누룩이라면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죄가 바로 뭐다? 위선이다. 왜 바리새인들의 죄가 위선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말은 철저히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죠.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러니까 철저히 무슨 뇌예요? 예? 네? 전의 은혜예요. 예? 네? 사랑 같은 건 필요 없고, 내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율법주의가 되면 위선자가 된다. 자,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믿으면 율법주의자가 되죠. 그렇죠? 율법주의자가 되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 왜 그래요? 제가 다 한번 설명을 했는데,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볼 때, 예,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조건적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 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벌 줄 수 있, 벌 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싫어도 지키는 척하고 살아가는 게 위선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키는 척, 왜? 마음속으로 우러나서 지키는 건 아니야. 왜?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을지라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생활이 위선의 생활이죠. 그렇죠? 난 지키기 싫은데, 지키기 싫다는 말도 못해. 왜? 지키기 싫다고 그랬다가는 혼나니까. 그러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예, 율법주의자가 되고, 율법주의자가 되면 위선자가 된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탕자처럼,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버리고 아버지의 그 가문을 내가 망쳐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둘째 아들에게 돌아가는 재산을 주셨다. 즉 나는 아버지를 거부해도 아버지는 그 아버지를 거부하는 배은망덕한 이 둘째 아들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때, 야, 이렇구나 할 때 이 탕자는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 안 들어오면 혼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니까 내가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 여러분, 품꾼의 하나라는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이 많아요. 하인들은 숙식을 주인이 어떻게 책임지는 겁니다. 숙식하는 거 돈 받고 그렇잖아요. 그건 책임지고, 그리고 하인들은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하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주인의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인이 딱 되면, 하인들은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돼. 주인의 식소리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탕자는, 자기는 하인이 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달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자,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요즘 고용직이 있고 무슨직이 있어요? 일용직이 있어, 그렇죠? 맞아요, 일용직 맞아요. 그 일용직은 일거리 없으면 뭐예요? 그냥 잘려. 고용직은 일거리 없어도 어떻게? 데리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품꾼, 그래서 이게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는 말이 일용직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뭘로 받아줘버렸어요? 아들로 받아줘버렸어요.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떠나기 전, 떠날 때, 떠나고 난 후 항상 그 배은망덕한 아버지를 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고 아들로 계속,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을, 그 아들은 아들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을지라도. 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누구야? 그분의 자녀들이다. 이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그렇죠? 자. 자, 그래서, 아들이 이제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여기 보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여기서 달려가라는 말이요, 그냥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올림픽 경기할 때, 달리기 경주할 때, 100m 할 때 그런 속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달려가. 그게 헬라 말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새롭게 표현하면 질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달려가도 되는데 그냥 질주했대. 그건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고 하면, 이 탕자는 아주 배은망덕한 불효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인같이 아벨 동생을 죽인 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만나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탕자도 마찬가지요. 아버지를 그렇게 배신하고, 그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식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런 새끼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면 아들이 뭐예요? 위험하니까 자기가 먼저 가야 돼. 아, 박수. 이런 게 복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목을 안고 입 맞췄어. 저 같으면 안 이러지. 안 달려가. 저기 어떤 거지가 오는데, 이 자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 지금. 확실히 알아보진 못하겠지만. 저 같으면,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그 자식이 오는 것 같은데, 문 닫아 걸어라. 나는 꼴도 보기 싫다. 그게 우리들의 정서예요. 그렇죠? 네.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갔나. 자.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그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추더라. 너는 항상 내 아들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그 말은 뭐예요? 조건 없이라는 말이에요. 이놈의 새끼 꿀앉아. 그래, 한 말 한번 들어보자. 왜 왔어, 이 자식아? 그래, 잘못을 회개할래?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지.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보고 질주해가지고 이 아들이 동네 사람한테 다칠까봐 팍 해서, 그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다 이 아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이 자식이 뭐 와서 헛된 소리 할 거야. 그렇죠? 뭐 죄가 많아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들이 될 자격은 없습니다. 아니, 형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뭐가 없나이다?
자격이 없나이다. 이 아들은 아빠가 목을 껴안고 뽀뽀하고 입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아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뭐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데. 그렇죠? 이제 보입니까? 네. 자격 타령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말에, 이 탕자의 말에, 제가 아버지부터 자격이라고요? 내가 지금 뽀뽀했잖아. 이 자격이 없다는 말에 대한 대답으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옷 가지고. 그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옷도 무슨 옷 가져와라?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예. 아버지가 자기 좋은 대로 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말에는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이거는 이 말은 아버지에게는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 안 되는 말. 아버지는 지금 무조건 지금 아들 받아들이는데 이 자식은 뭐 자격이 없는데 뭐 아들 왜 아버지가 막 목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를 뭘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들이 자격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 한국말로 놀고 있네.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야. 참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옷도 어디로 데리고 가서 입히면 돼요. 집으로 가서 이래서 입히면 돼요, 여러분. 이 길거리에서 아빠가 어떻게 옷 가져와라 그래. 자격을 논할 것은 뭐예요? 전혀 없다. 너는 본래부터 내 아들이고, 어?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유산을 줬고, 네가 나를 떠나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유산을 줬고, 어?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잃었다가 어떻게 찾았으니까 아들 찾은 거 아니야? 내가 잃어버렸다가 그러니까 너는 아들이라고. 아들은 자격이 없는 거고. 이만큼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 이건 다르다. 엄청나게 다르다. 상상을 불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아버지가 이 옷을 길거리에 서가지고 한참 앞뒤로 질주해왔거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른이, 노인이 뛰면 안 돼요. 그건 망할 노인이야. 그럼 체면 불구하고 뛰었다. 자, 왜 그러냐면 동네 어구 길 한 길 막판에서 가운데서 그래. 그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만나자마자 제일 좋은 옷 가지고. 그거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 아들은 나에게는 뭐예요? 아들이다. 다 공평, 공개적으로.
자, 그리고 뭐요? 가락지 반지를 끼워라. 반지는 옛날에 뭐요? 도장이에요, 도장. 그래서 서류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예? 그렇죠. 그 이거는 가문을 표시. 우리 가문에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공개하는 거. 집으로 데려가서 뭐 어떻게 하는가? 집으로 데려가면 동네 가서 뭐 옷 갈아입히고 뭐 반지 주고 하면 동네 사람들 바깥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진짜 아들로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들이다. 이런 거짓도 내 아들이다. 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도 이 짱나 아시겠죠? 자격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따지는 분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놈 거지로 전혀 자격이 다 망가서 전혀 자격이 없는 상태로 돌아왔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요. 돌아오기 전에도 아들이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이라고. 참, 멋지잖아요. 와. 자.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왔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거지가 되고 신발도 없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은 무슨 옷일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옷이야. 그렇죠? 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때 가장 큰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옷을 가장 좋은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그런가, 의의 옷이라 그래. 예. 예. 그 의의 옷이 가장 좋은 옷인 이유는 예. 전혀 그 옷을 입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네. 입게 되는 옷, 그것도 누가 입혀주시는 옷? 아버지가 입혀주시는 옷.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장 좋은 옷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네. 이거 다 어디서 지금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길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이렇게 보면, 여기 쭉 보면. 자, 내가 잃어버린 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 라고 하리라. 누구를 불러놓고,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누구? 이웃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한길 가운데서 어떻게? 온 동네에다 공표하는 거예요. 이 아들 돌아왔으니까 잔치합니다. 오세요. 이 드라크마도, 한 드라크마 찾아도 어떻게? 이웃도 불러 안 불러? 불러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 예. 네. 집에 돌아와서는 그 목자가, 양을 찾은 목자가, 친구들과, 그 다음에 또 누구들들? 이웃들. 잔치는 항상 이웃들하고. 그러니까 그 이웃은 그 아버지가 사는 이웃, 그 당자의 집이 있는 그 이웃은 와, 이 집 아버지는 놀라운 아버지구나. 보통이면 다 문 닫아 그러. 집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그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경찰에 연락해. 그래서 재판받게 돼 있어. 이런 놈 나는 못 받아. 그런데 왔어. 그러면 체포돼서 그 당시 형벌로는 뭐예요?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길 한복판에서 잔치를 온 동네에다가 어떻게 공표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을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자격이 없어도 아들로 받아들여 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뻐서 하나님은 온 이웃, 온 세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우주에 있는 네, 아직도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인간들이 있다. 그들 다 모여서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이야. 같은. 예. 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의 의인은, 여러분, 아직도 죄를 지어본 일이 없는, 그렇죠. 하늘에, 지구 이외에, 천체 물리학자들이, 여러분, 이 우주에는 슈퍼지구라는 지구하고 같은 환경을 가진 곳에 사람이 사는 곳이 많다. 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죄를 안 짓고 항상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지구상에서, 와,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더 기쁘다 이 말이야.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해놓고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조심하라. 그런데 이 위선은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진짜 속마음은 어떻게 숨기는 거야.
숨기면서 자기는 속마음으로도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진짜 잘 지키고 싶은 그런 착한, 진짜로 착한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들의 속마음은 어떻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위선이죠. 속마음은 숨기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리워진 것이다. 위선이면, 위선이란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어떻게 선으로 가리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선. 그래서 위조된 선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그래서 자기들은 잘 숨기고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잘 숨기고 가린다고 해도 그거는 다 뭐예요? 밝혀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 위선 좀 부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부터 이해하고 지금 누가복음 그 12장 5절까지 가야 돼.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은 무엇이나 빛 속에서 듣게 되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은 지붕에서 선포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다 안다? 네. 하나님의 천사들, 성령은 뭐예요? 다 알고 계시고 또 누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도 잘 알고 있죠. 왜 악령들이 이 사람들을 위선자로 만들었습니까? 율법주의자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성공적으로 뭐 다 가리고 속이고 알아채지 못하도록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죠. 그래서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이나 사단의 영, 그렇죠? 악령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위선으로 가리워 놓은 것, 숨겨 놓은 것, 다 때가 되면 뭐예요?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위선을 부리면서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난 후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 기껏 두려워해봐야 악령들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악령들은 아무리 해봐야 너희의 뭐예요? 너희를 죽여도 뭐밖에 못 죽인다? 예, 네, 몸밖에 못 죽인다.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 그렇죠? 몸밖에 못 죽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뭘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체포가 됐다. 그러면은, 너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 살려주지. 그러면 내가 사형은 시키지 않고 수용소에 보낸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렇지 않고 계속 나는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그러면 죽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계속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살아있는 한. 그래서 그 사람은 죽였다. 그걸로 끝 아니냐? 몸은 죽였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뭐 무서우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다? 네? 진짜 무서운 것은? 네. 그러나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에서 그래서 그 악령들이 누구누구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보를 보위부에다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가 보위부에 체포가 됐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에서 나를 사형을 시켰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죽은 후에 사후의 운명을 보위부에서는 악령들은 변화시킬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해서 내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렇죠. 나는 누구에게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몸밖에 못 죽인 놈들 그 악령들 무서울 거 없다 이 말이야. 그렇죠? 무서울 거 없다.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무슨 화를 내서 벌 줘서 미운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위선적으로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섭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죽일 것이야? 그렇다고 죽어봐야 어디라고? 천국이야. 그걸 뭘 무서워하냐, 이거야. 그 죽이는. 그렇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 이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다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누구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도 모를 거야. 그러고서 계속 끝까지 위선을 부리다가는 어떻게 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야.
죽어도 부활할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위선자들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숨기고 가리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뭐요? 모를 만큼 너희들이 기술적으로 잘 선한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뭐요? 척 하고 있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모를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면서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지 내 속마음. 그래서 하나님, 그동안 너 참, 뭐를 잘 지켰구나?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켰구나? 너희들은 정말 선하다, 착하다. 천국에 갈, 뭐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물론이지, 내가 너희들 천국으로 내가, 들여 보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속을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란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깜짝 놀랄 만큼 뭐예요? 너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부디 위선을 어떻게 버려? 위선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위선자였구나. 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위선을 부리고 있었을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왜?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선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무조건적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조건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본래부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뭐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천국에 보내주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처럼 율법이나 잘 지키면은 그제서야 자격을 심사해서 그거를 따져서 그래 너는 자격 있다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위선자들이 됐잖아요. 그럼 그 위선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한쪽에 있던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강도는 깨달았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강도는 어떻게 깨달았게?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준비를 할 때, 그때 그냥 보자기를 둘러씌워가지고 막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하고 욕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십자가에 또 달리니까 밑에서 위로 쳐다보고 이 개새끼 같은 놈이 말이야 사람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뭐요 오도한 이 개가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다보고 아버지 쟤들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나를 보고 깨닫고 구원받도록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옆에서 들은 거야, 이 강도가. 아니, 하나님은 자기를 보직 씌워놓고 막 패고 침뱉고 막 발길질 그런 놈들도 사랑하면서 뭐요 구원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드디어 이 강도도 뭐요 강도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한 사람이요? 내 같은 놈은 지옥에 가야 돼. 천국 갈 자격 있어 없어? 없어. 내가 나를 봐도 내 같은 놈 천국 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다면 나 같은 놈도 그렇죠. 그럼 받을 수 있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네. 당신의 나라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 그래, 맞다. 오늘 네가 천국에서 낙원에서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다 그렇잖아요. 예. 네. 거기에 뭐 위선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무조건적 사랑을 하면 위선은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짓고 난 게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게 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다가 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죄의 결과로 나타난 행동에 불과해요. 죄는 뭐냐면 이 생각이 변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아 사단과 대화, 뱀과 대화를 하고 나서 생각이 변해버려. 하나님은 조건적이구나. 그래서 죄 짓고 난 직후에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이 뭐예요? 뭘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어떻게? 가렸다 이 말이야. 그건 뭐예요? 위선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야. 위선이 시작돼. 자기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를 꺼려하는. 뭔가 보니까 이 부분은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렇죠? 뭐가 털이 이렇게 나 있고 이 부분은 가리는 게 좋겠어. 그 위선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뭐예요? 하나님 오시는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했다? 나무 뒤에 숨었다. 그게 다 뭐예요? 위선. 위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위선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위선으로부터 해방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질문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
왜 두려워하라라고 하는데, 뭐가 두려워할 존재냐, 이제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너희들, 부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뜻으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민수기 16장 질문은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왜?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 그 벌이 무서워서 우리는 속마음을 나타내기를 꺼려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위선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자꾸만 숨기는 그런 위선적인 인간으로 변질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즉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위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적 사랑, 정말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난 그 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아직도 더러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속이고 가리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악한 것 숨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느라고 바쁘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 곧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면서 생명이다. 그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자유할 때 우리의 질병도 정말 사단의 그 두려움, 사단이 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위선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들의 유전자도 하나님을 생명을 받는 일에 자유케 되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